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주간 리셋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주 동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간 리셋 영상은 본문이나 댓글에 달린 타임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희련의 장 용맹 점수 부스트가 진행되고 강철 깃발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황운전은 EDG의 무기 거래상으로 황운전 드란 무기는 격파자 검입니다. 그랜드마스터에서 클리어 시 숙련자 버전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의 장 순환 플레이리트는 생존 그리고 격돌입니다. 주간 로테이션 레이드는 유리 금고 그리고 크로타의 최후고요. 던전은 전쟁 구주의 페어 그리고 탐욕의 소나기입니다. 경의 임무는 어슴푸레한 목소리입니다. 주간 방어구 판매 품목 추천입니다. 워록은 추천할 만한 방어구가 없고요. 타이탄 또한 추천할 만한 방어구가 없고요. 헌터 또한 추천할 만한 방어구가 없습니다. 꿈의 도시는 낮은 저주의 1주차로 페트라 벤지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경멸자로 보스는 시카리스와 바르쿠리스고요.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소환되는 스크립을 파괴해서 보스의 면역 방어막에 피해를 주면은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 승천은 해안에서 아랫지역으로 가면 나오는 에실라의 정원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시면 링크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승천 차원에 들어가면 중앙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저 먼 곳을 보면 이상한 아이콘들이 보일 겁니다. 그쪽에 가면은 전기 구체를 잡아올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던 그 중앙에 가면 됩니다. 그쪽에 가까이 가면 방패병들이 나오는데 그거 무시하고 중간에다가 빛의 구슬을 집어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개도 전부 다 중앙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기둥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위에 서 있으면은 모든 능력이 빨리 차게 되거든요. 기사들 셋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능력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기사 셋을 모두 잡으면 바로 앞에 승천 상자가 나오고요. 그 상자를 열면 승천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에버버스 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버 판매 품목 보고 광희가루 품목도 보여드릴게요.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